국립민속박물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활문화박물관으로 1946년에 문을 연 이래로 우리 문화의 원래 모습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왔어요. 국립민속박물관 상설전시관에는 한국인의 하루, 한국인의 1년, 한국인의 일생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세시풍속과 생활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상설전시관 2관에서 전시 중인 한국인의 세시풍속과 4대 명절에 대해 관련 유물을 감상하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하나, 박물관에서 관람하는 것처럼 유물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둘, 화면에 돋보기나 사운드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보면서 학습해보세요. 셋, 활동지와 함께 학습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생이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맞이하는 명절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예로부터 양수가 겹치는 날을 길하다고 여겨서 명절로 지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가운데 5월 5일이라고 하면 어린이날을 떠올리는데요. 양력 5월 5일 말고 6월쯤에 오는 음력 5월 5일은 여름을 대표하는 우리 명절인 단오예요. 설은 설날을 전후로 3일을 쉬는 명절이라 모두들 잘 알지만 다른 날들은 이름이 낯설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단어도 처음 들어보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명절로 지내지 않잖아요. 휴일도 아니고요. 보통 명절이라고 하면 설과 추석을 떠올리죠. 그런데 옛날에는 설과 추석 외에도 명절이 많았어요. 요즘은 휴일이 아니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음력 5월 5일 단어도 매우 중요한 명절이었어요. 옛날 사람들이 지내온 명절은 당시 사람들의 생활주기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산 우리에게는 그 의미가 축소되거나 잊혀지기도 했죠. 하지만 사람들의 삶이란 단절된 게 아니고 계속 이어져 오는 거니까 명절을 지내는 세시풍속이나 명절 음식, 그리고 놀이 등은 오늘날 우리의 생활 곳곳에 아직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단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장생이는 여름하면 무슨 소리 또 어떤 풍경이 떠오르나요? 음, 저는 여름하면 매미소리랑 시원한 물소리, 여름에 놀러가서 하는 물놀이가 떠올라요. 그리고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바람이 쏟아지는 에어컨을 절대 빠뜨릴 수가 없죠. 선생님은 지난 여름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크게 수박 한 입을 먹었더니 한결 더위가 가시던 일이 떠오르네요. 지금 우리가 지내는 여름과 옛사람들이 보낸 여름 풍경은 비슷하지만 또참 많이 다를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여름을 지냈을까요? 저는 에어컨이 없는 여름은 상상도 하기 싫은데요. 에어컨 바람처럼 시원하진 않겠지만 우리 조상들도 여름 더위를 이겨내는 지혜가 담긴 물건들이 많았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시관 유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좋아요. 옛날 사람들의 주요 생업은 농업이었어요. 단호가 들 무렵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이니까, 밭에 뿌려놓은 씨에서 농작물이 자라나기 시작했을 테고, 사람들이 장마가 오기 전에 모내기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단호는 양의 기운이 가장 센 날이에요. 순 우리말인 수린날에서 수리는 가장 높은 신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고려 시대 이전까지는 국가 차원에서 단오의 제사를 지내기도 했어요. 그게 민간으로 퍼져 단오굿이나 단호 단오제로 나타나게 된 건데요. 지금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강릉 단오제나 법선포 단오제 등은 해당 지역에서 큰 행사로 치러진답니다. 오, 지금까지도 단오를 지내고 있었네요. 그러고 보니 저도 TV에서 강릉 단오제에 대해 본 적이 있어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무형문화재로 등재되어 해마다 많은 사람이 강릉을 찾아오는 축제가 되었다는 뉴스였는데 저는 축제 이름인 줄로만 알았지 뭐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장생이 말처럼 강릉 단오제는 많은 사람이 모여 즐기는 축제의 공간으로 예나 지금이나 신나게 구판도 벌이고 관노 가면극이나 탈춤 그리고 산대놀이와 같은 공연도 하거든요. 큰 시장도 열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먹고 즐길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단호를 전후로 본격적인 농사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힘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쉬어가는 명절이 바로 단호였어요. 저는 단호가 여름 명절이니까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아이스크림 같이 차갑고 단 음식을 마음껏 먹는 날인가 했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그래도 여기 앵두화채가 있는 걸 보면 제가 반은 맞춘 거죠? 반은 맞췄다고 할수 있어요. 단어는 다가올 더위를 이겨내고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을 담은 명절이거든요. 그런 단어에 사람들이 즐긴 음식으로는 수리취떡과 앵두화채를 꼽을 수 있어요. 앵두는 단오 쯤에 수확하는 과일이라 사람들이 시원한 화채로 먹기도 했어요. 여기 보이는 녹색의 둥근 떡이 수리치떡이죠? 맞아요. 봄에 캔 약숙을 말려 떡을 만들어 먹기도 했고요. 쑥과 비슷한 수리치를 늦게 반죽에 섞어 떡살로 찍어낸 수리치떡도 먹었어요. 단오의 순우리말이 수리인데 보통 수리치떡을 해먹은 날이라 수린 날이라고 했다는 속설은 잘못된 거예요. 그보다는 더위와 긴 장마로 질병이 잦은 여름을 대비해 몸을 깨끗이 하고 나쁜 기운을 몰아낸다는 의미를 가지죠. 옛날 사람들이 지낸 단옷날 풍경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단오에만 특별히 하는 게 있었나요? 여자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상추 잎에 맺힌 이슬을 모아 세수를 했다고 해요. 뜨거운 여름철 햇빛에도 고운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비결이었나봐요. 그리고 창포 넣고 끓인 창포탕에 머리를 감았죠. 단오는 여름을 맞이하는 명절인 만큼 이처럼 질병을 막기 위해 몸을 깨끗이 하고 나쁜 기운을 쫓는 세시풍속들이 많았어요. 어? 그런데 제가 알던 창포가 아니네요. 보라색과 노란색 창포꽃을 알고 있는데.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인데요. 잎이 비슷하게 생겨서 창포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엄연히 다른 종이랍니다. 머릿결을 부드럽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창포탕 머리감기는 단호의 대표적인 세시풍속 중 하나죠. 창포 성분이 들어간 샴푸를 마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요즘에도 부드러운 머릿결을 위해 쓰는 건가 봐요. 창포는 잎만 사용한 게 아니었어요. 액을 물리친다고 해서 여자들은 창포 뿌리를 깎아 끝에 붉은 연지를 찍은 창포 비녀를 머리에 꽂았고 남자들은 허리띠에 창포 뿌리를 매달기도 했어요. 단옷날오시에 강한 햇빛을 받은 쑥을 캐서 문지방에 걸어두기도 했다고 하고요. 쑥을 집에 걸어두었다니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양기가 가득한 쑥이 나쁜 기운을 쫓아준다고 생각했던 거죠. 같은 의미로 단오 부적을 써붙이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선생님, 단호빔으로 단장한 여자들이 어디를 가는 걸까요? 우와, 그네를 타러 갔네요. 단오날 여자들이 하는 놀이가 바로 그네뛰기예요. 단오날 마을에 있는 커다란 나무에 그네를 매달아 실컷 뛰놀고 나서는 그네 줄을 잘랐다고 해요. 곧 농사일이 많은 철인데 계속 그네만 뛰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놀이터나 공원에 가면 매일 탈수 있는 그네인데 옛날 사람들은... 단옷날에만 즐길 수 있는 놀이였네요. 단옷날에 즐기는 놀이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씨름이에요. 명절 분위기가 가득한 단옷날, 남자들이 모여 힘을 겨루는 씨름 경기가 지역마다 열렸어요. 저기 보이는 사내가 모두를 제치고 소한 마리를 받았네요. 이렇게 지역마다 열리는 단옷 씨름 경기에서 승리한 사내는 상으로 소한 마리를 받기도 하고, 온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북적북적 명절 분위기가 나는 단옷날을 저도 즐겨 보고 싶어졌어요. 여름으로 넘어가는 명절인 만큼 우리네 옷차림도 모시나 삼베로 만든 여름 옷으로 달라지는 지점이 단어였어요. 그러고 보니 전시관에 있는 저 저고리와 치마는 얇고 시원해 보이는 여름 옷이네요. 여름이라 부채도 함께 전시해 놓았나 봐요. 안 그래도 단호부채에 대해 이야기해 주려고 했는데, 눈썰미 있게 벌써 찾아 냈네요. <laughs> 제가 한 눈썰미 하죠? 하선동력은 여름 단호 선물은 부채요. 겨울 동지 선물은 책력이라는 말이거든요. 궁중에서는 단호날이 되면 왕이 신하들에게 부채를 선물했다고 해요.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라는 마음의 선물이었겠죠? 부채는 공중에서만 선물하고 사용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부채에 그림과 좋은 시구를 써서 서로 선물하는 선배들도 있었고, 백성들에게도 더위를 이겨내는 도구이자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었거든요. 조선 후기 세 시기인 동국 세 시기에 보면 중국 사람들이 고려 사람들은 겨울에도 부채를 준다고 한 기록이 나와요. 이를 보면 사시사철 어떤 용도로든 민가에서도 부채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알수 있죠. 저도 단오가 오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라는 마음을 담아 부채를 선물해야겠어요. 오늘은 여름을 대표하는 명절인 단오의 의미와 새시풍속에 대해 알아봤는데, 장생이는 어땠어요? 옛날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지금의 우리와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름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생활에 담긴 지혜도 우리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옛날 사람들의 생활사를 배우고, 거기에 담긴 의미를 되짚어 보는 거죠. 우리도 올여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요. 단오 명절을 지내던 옛날 사람들처럼요. 네? 좋아요?